정수라와 정주영 회장에 대한 루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특이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자기 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둘째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며, 셋째는 자기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루머들은 연예인과 재벌, 사장들 사이에서 항상 도는 이야기로 실제로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가수 정수라와 정주영 회장에 대한 루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정수라의 본명은 정은숙이며 1963년 10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60살이 되었습니다. 1974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12살의 나이로 CM송 종소리를 부르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 당시 활동을 기반으로 제1회 한국가요제에서 인기상과 금상을 수상했지만 대중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것은 성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수라와 정주영 회장의 루머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그런 사람이 나는 조화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1983년 건전가요 아 대한민국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를 주름잡던 가수 정수라는 1990년 미국 진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마이클 잭슨의 형제인 잭슨과 함께 듀엣으로 4곡의 노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정수라의 목소리를 칭찬하며 신이 내린 목소리 같다. 동양인인데도 흑인의 독특한 분위기가 섞여 있다. 그래서 정수라와 듀엣을 제안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활동 때 한국에는 정수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수라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루머가 퍼지게 되었는데 그 루머에 따르면 정수라는 재벌 회장의 아들을 몰래 낳아 500억 원을 받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머는 크루머가 정수라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도 정수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김한선과 동서지간으로 재벌 회장이 양말 공장을 소유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정수라가 정주영 회장의 장례식장에 검은 선글라스로 변장해 조문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정수라는 처음에는 이런 루머들이 너무나 뜬금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루머가 더 늘어나게 되자 그 루머들은 전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바람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루머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수라의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주영 회장은 2001년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현대그룹과 정주영 집안은 그의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치루었지만 33만 명 이상의 조문객과 기자들로 인하여 국가장과 다름없는 규모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정수라가 몰래 변장하여 정주영 회장의 장례식장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정수라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무척 이상합니다. 수많은 사진기자들과 일반인들이 왜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정수라와 정주영 회장의 서로 다른 행보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주영 회장은 1992년 국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수라도 미국 활동 직후에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수라는 유세장에서 아 대한민국 노래를 부른 후에 김영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수라와 정주영 회장이 친밀한 관계였다면 정주영 회장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주영 회장의 성격상 배신자라고 노발대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정수라와 김한선이 정말 동서지간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증거는 정수라가 2006년 결혼할 때 나타납니다. 이때 정수라는 결혼식에 자신의 절친 김한선을 초대했습니다. 정수라와 김한선이 정말로 동서지간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위 세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수라와 정주영 회장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의문과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부였던 정수라가 던진 부캐를 김한선이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루머처럼 정수라와 김한선이 동서지간이었다면 김한선이 자신의 결혼식에
정수라를 초대하고 또 부캐를 던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완선이 부캐를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지 못한 것도 의아한 점입니다. 또한 김완선이 모 재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자면 그녀가 재벌로부터 백지 수표,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 김완선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완선이 스폰서에 돈을 받는 경험이 있다면 그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 김완선의 삶은 다른 경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김완선과 정수라가 동서지간이었다면 김완선이 정수라의 결혼 초대에 응하고 직접 축하하러 간 것, 또 본인이 부캐를 받는 일은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완선과 정수라의 성격과 삶의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라와 정주영 회장의 관계는 세간의 루머와 당사자들의 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정수라는 남편 장대식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수 정수의 남편인 장대식이 구속되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 정수라의 이혼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정수라의 이혼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 문제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해오던 정수라는 2005년 가수 변진섭이 소개로 사업가인 장대식을 만나게 됩니다. 변진섭이 장대식과의 만남을 설득하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수라와 장대식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2006년 6월 3일 정수라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결혼은 정수라에게는 초혼이었고 장대식에게는 재혼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혼이 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수라는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살면서 어릴 때부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애인인 언니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고 지친 자신을 구제해줬다면서 가수로 데뷔한 뒤 20년 이상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 사실 행복하지만은 않았고 가수 이외에도 끊임없이 도는 루머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도 겪었습니다. 남편이 안식처가 되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수라의 결혼이 늦게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볼 때 그녀의 삶에서 겪은 어려움과 부담이 결혼의 결실로 이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수라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청춘을 바친 것입니다. 2006년 결혼한 이후 2에서 3년 뒤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미혼 여성이면 결혼하지 마라. 남자들은 3년까지만 괜찮다. 그 후에는 일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야 달콤한 말을 한다. 고 말하며 남편으로부터 무언가를 속였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8월 정수라는 결혼 7년 만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인 2012년 5월에는 정수라가 결혼 전에 살았던 서울 이촌동 아파트가 이미 경매로 매각되는 등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전남편 장대식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대식은 모건설사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5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수라 부부가 살던 동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은행에서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남편이 정수라를 골프치게 보내버리고 정수라가 골프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정수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척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하며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짜리로 이사 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수라는 다 대한민국을 불렀던 가수로서 밝고 희망찬 이미지를 보여주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 이야기나 남편과의 이혼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수 정수라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혼 이야기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수라의 사실 나이가 60살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정수라의 노래 환희처럼과 같이 인생의 황금기를 찾아 좋은 나날들을 보내기를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